work it, make it, do it, makes us work it on the make you better, do it faster, makes us stronger.네, 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션 뮤즈의 진행을 맡은 정연솔입니다. 네, 패션도 이제는 예술의 하나의 장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과 패션의 콜라보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 이뿐만 아니라 패션도 예술의 퍼포먼스 중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죠. 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이번 패션 뮤즈의 주제는 바로 키츠룩입니다. 입는 옷을 넘어 보는 옷으로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키츠룩. 네, 그러면 여러분 눈이 즐거우실 준비는 되셨나요? 패션 뮤즈 5화 시작해 볼게요. 패션 뮤즈 5화의 주제는 바로 키츠. 1971년 파리의 패션계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키츠 패션은 우리나라에선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쉽게 말해 패션의 변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키츠룩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아이템을 매치해 의도치 않았던 어울림을 얻게 된다는 것에 목적을 가지죠. 잠깐! 여기서 미스매치란 키츠룩 스타일링의 중요한 포인트로 이질적이고 상반적인 느낌의 아이템을 매치해 시각적으로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급스럽고 우아하지는 않지만 유머러스함과 각자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키츠룩의 대표적인 주자인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를 빼놓고 현대의 키츠룩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매번 엄청난 키츠 패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수 이효리도 원색적인 컬러의 모피와 트레이닝복을 함께 매치하는 등 파격적인 키츠 컨셉으로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21은 장난감 같은 소품과 여러가지 패턴, 컬러를 이용해 캐주얼한 키츠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기네스 딘 또한 다양한 믹스앤매치 스타일링으로 키츠 패션을 선보이고 있죠. 이처럼 키츠룩은 기존의 유행이 주는 중압감에서 탈피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며 매번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많은 해외 패션 피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유행을 선도하는 패션의 거리 홍대. 이곳에서 자신만의 개성으로 키츠룩을 표현한 많은 패션 피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사람들이 잘 안 하다는 거 같다 보니까 좀 더 새로운 게 더 많으니까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기네스. 키츠룩 장점은 좀 자기가 감각이 있으면은 돈이 적게 되죠. 근데 단점은 정말 그 어떤 아주 가느다란 경계를 잘못 넘으면 정말 싸 보이죠. 제가 그냥 오늘 되게 더워가지고요 시원하게 입으려고 그랬어요.
곳에나 뭐 H&M 이런 데서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성별은 여자인데 남성처럼 보이기 위해서 쫙 누른 가슴하고 큰 신발이에요. 분홍색 신발이요? 예. 그리고 이거 악세서리 같아요. 악세서리 이거는 양말 두 개 신은 거고 이거는 좀 SM을 다루는 아티스트에게서 산 팔찌예요. 남녀의 성을 초월하는 그런 성별 중간을 지금 시도하고 있어서 여자랑 남자의 그 중간 사이 안드로지너스가 뭔지 지금 궁금해서 성별 중간을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양말? 양말에 바지다는 무정적인 또한 홍대 거리에는 다양한 키치룩 컨셉의 로드샵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키치룩의 포인트가 되는 독특한 모양의 프린트의 티셔츠와 다양한 소재, 다양한 장르의 아이템이 가득합니다. 컬러 또한 원색적이고 과감한 패턴의 옷들도 만나볼 수 있죠. 평범한 것을 거부하는 많은 패션 피플들이 자주 찾고 있습니다. 키치룩의 스타일링 방법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맞는 옷을 찾아 매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키치룩. 단어만으로는 낯설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미디어 속 연예인들의 패션을 보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시각적으로 튀는 옷을 강조하기 때문에 가장 따라하기는 어렵게 느껴졌던 키치룩은 이제는 TV 속에서만 보이는 패션이 아닌 길거리 속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직접 입을 수 있는 그런 패션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촌스럽다고 느껴졌던 큰 프린트의 형형색색의 티셔츠를 꺼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여러분들도 키치룩으로 진정한 패션 뮤즈가 되어보세요.